아 맞다! 구독자님 혹시 그거 아세요? 에블린 가방의 비밀? 비트 주세요. 먼저 종이 패턴을 자르겠습니다. 마치 퍼즐 같죠?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꺼운 종이에 옮겨 붙여줄게요. 그래야 오차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불러 붙여주고 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다시 정확하게 정재단. 이때 정확해야 돼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정확한 패턴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완성. 자, 이렇게 각 패턴의 재단이 끝났습니다. 오렌지 색상의 소가죽입니다. 패턴을 대고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그리고 아, 대충 잘라줍니다. 칼을 갈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재단해야 됩니다. 진짜 정확해야 돼요. 재단은 펀칭 부분도 표시해 줄게요. 3.5mm 펀칭으로 뚫었습니다. 완전 개노가다 했어요. 아, 영롱하네요. 8mm 앞판 바인딩 준비를 합니다. ET 8, 2, 8 해서 총 18mm 바인딩 길이가 나왔습니다. PR 하기 전 칼을 또 갈아줍니다. 바인딩 가죽은 총 1T로 PR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반장자리는 더 얇게 PR 했습니다. 엣지코팅, 다림질, 그라인드로 갈아줍니다. 본딩 붙여주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붙여줍니다. 말려주고 헤라를 이용하면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망치로 가장자리 정리, 사이드 PR. 가장자리 두께가 적당해야 작업이 쉽고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제일 만만해 보이는 스트랩 홀더부터 작업해볼게요. 힘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보강제 작업을 할 겁니다. 빌더나 사용했고요. 그 전에 먼저 스티칭 펀칭하고 제대로 잘라주겠습니다. 깔끔하네. 샌딩. 또 더러워졌어요. 괜히 있어. 다시 엣지 코팅, 다림질, 크리징, 자, 가죽이 얇게 PR해서 보강제를 숨겨줄게요. 그래야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다시 엣지 코팅. 잘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옆판 작업할게요. 이제부터 본게임이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펀칭. 엣지코팅. 다림질. 두번째 엣지코팅. PR. 바느질 할게요. 왁싱. 바느질 매드. 오케이, 완성. 자, 옆판 합체할게요. 부착할 때 양끝 먼저 붙인 다음에 중앙 붙여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계속 봐주세요. 본딩 하기 전에 이렇게 갈아주면 더 잘 붙어요. 본드가. 본딩.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주면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착해줘야 됩니다. 이 바인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뒷면 본딩하고 부착할게요. 라운드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라운드 부분 실수 제일 많거든요. 진짜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잘 붙이셔야 됩니다. 미싱기 사용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자리 부분은 엣지 코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지져주고 마무리. 됐죠? 반대편 본딩하고, 자, 마찬가지로 양끝 중간 순서로 붙여줍니다. 잘 붙었죠? 오케이. 1978년 처음 출시된 이 에블리는 총 3번의 디자인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포켓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지한 비트 주세요. 힘드니까 그라인더로 갈아주겠습니다. 그라인딩. 먼저 양끝부터 붙여주세요. 이제 잘 보세요. 순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양쪽 그리고 중앙 부분 접착해주고 이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이렇게 부착이 완료되면 가장자리 PR 다시 본딩.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바인딩 해야 돼요. 여기서 망하면 끝이거든요. 말려주고 조심조심 꼼꼼히 붙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엣지 코팅, 미싱기 진짜 편해요. 라운드가 진짜 힘듭니다. 가장자리 매듭 포켓 제작할게요. 아이패드에 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펀칭해서 구멍 뚫어주세요. 또 바인딩. 에블린 진짜 바인딩 지옥이에요. 저도 이거 하면서 바인딩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거의 완성됐고 똑딱이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13mm 사용했어요. 처음 만드시는 분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가이드라인을 표시해주고 붙이세요.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본딩하고 붙여줄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또 바인딩. 오바인드 나올 것 같아요. 자, 자, 마지막 작업입니다. 집중할게요. 가재단하고 정재단 할게요. 붙여주고 정재단 샌딩 엣지 코팅 다림질
이곳으로 뭘 할 거냐면 아주 얇게 PR 해가지고 이렇게 단추를 아름답게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훨씬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짠! 이쁘죠? 자, 크리징 바느질 할게요. 새드 스티치 바느질 매듭하고 숨겨줄게요. 끝. 아 맞다, 여기 구멍 뚫는 걸 깜빡했네요. 아 다 끝이었네요 진짜. 이 간단한 가방도 진짜 코팅. 완성. 부착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스트랩 홀더. 저는 이런 모양의 D링이 더 좋더라고요. 오케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스트랩 홀더는 쉬우니까 생략할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맞다, 구독자님 혹시 그거 아세요? 에블린 가방의 비밀? 에블린은 여기가 앞이 아니라 여기가 앞이래요.